안 나오시면 넘어갈까요?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<목소리> 이거 응모하는 건 뭐예요? 네? 이건 뭐예요? 이거 저희가 나중에 높이도로 행사할 때 뽑을 박스예요. 아 그래요? 지금은 밴딩만 있으면 되세요. 아 그래요? 저 지금 받을 수 있어요? 네, 밴딩 하나 도와드릴게요. 좋은 번호로 하나만 채워주세요. 네, 또 좋은 번호 드려야죠. 이거 기념품하고 럭키드로우 둘 다 하기 때문에 네. 끊으시면 안 돼요. 네, 64번. 네. 64번. 일단 첫 번째 상품은요. 요. 나의 화장품 세트입니다. 화장품. 세 분을 뽑으실 거고요. 뽑아주실 분은 첫 번째 입금자분이십니다. 64번. 64번. 번호 148번입니다. 아, 4자 하나 맞았네. 3초 안에 안 나오시면 넘어갑니다. 하나. 끝. 아, 씨, 나는 왜 안 되는 거야? 57번. 너무 100번 땐데? 어, 어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예요? 아, 뭐예요? 깊숙이 뽑아주세요. 한번 섞어주세요. 너무 100번 때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우. 몇 번이죠? 아, 너무 100번 때다. 197번 고객님. 아, 또 100번 때야. 167번 고객님. 그러니까 셋 없으십니다. 체인. 없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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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상품 누가 탔어요? 아무도 저 고노군님 어디 갔어? 고노군님 어디 갔어? 집에 갔어. 뭐 이거 신청하는 거예요? 몰라요. 근데 왜 줄 서라 그래요? 가자고 그러셨잖아요. 아니 여기로 오라며요. 여기도 오라. 저거 뭐죠 하면서 같이 가자면서요. 아 대박. 뭐예요? 카메라예요? 네네. 와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주사락과 한 번에 받았어. 나 찍고 있는구나. 아, 이거 안 와가지고 어디 앉았어요? 근데 우리 자리 없어요. 아 저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왜? 내가 두 개 받아온 됐죠? 싸싸싸싸싸. 주세요 얼른. 이거 우리 거예요? 네 우리 거예요. 아 의자가 너무 부족하다. 의자가 너무 부족해. 바이크잇 수다. 저는 두카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매장 들어가서 오토바이 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.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? 아 이쪽이구나. 2층에 전시 매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야. 얘네들이 밀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 알창 아닌가? 하이퍼 모타드. 이 세부리 디자인. 카본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특이하게 이제 앞 핸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, 앞쪽은 그렇게 뭐 흙이 막 튀지도 않고, 튀는 것도 이쪽에서 받아주기 때문에, 일부러 안 만든 것 같아요. 거기까지 가는가? 핸드가드에 사이드 리피터를 내장했다는 거는 좀 디자인적으로 뭐 비주얼도 그렇고 신경을 썼다는 거긴 한데 우풍 한번 하면 견적 착살난다는 뭐 그런 뜻도 되겠죠? 저기 뭐 스위치류도 스위치를 봐서는 막 엄청 막 디지털화되고 막 그래 보이진 않아요. 쇼바도 뭐 수동으로 조정하는 거고 이쪽에 올린지 쇼바도 수동으로 조정하는 거 보니까 전자장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방금 본 거 200kg가 안 되니까 가볍네요. 생각보다 1900만원짜리 모델입니다. 몬스터라고
그 알차 다음으로 좀 많이 타는 차인데,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혼다 그 CB 시리즈처럼 동그란 뭐 헤드라이트. 원래 투카티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조금 좋다, 뭐 이런 디자인은 뭐 뛰어나다, 이탈리아 디자인은 뛰어나다, 뭐 이런 느낌도 있긴 해요. 그리고 캐노피 같은데, 캐노피를 탈거하면 2인 시트가 나오는 형태입니다.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지, 뭐 그냥 특수한 성능 때문에 씌워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기통 머플러. 아까 그 하이퍼모터 드는 머플러가 엉덩이로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딱 뽑아져 있네요. 세련돼 보여. 이 머플러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뱅킹각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. 디아벨. 이름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엄청 빵이 크기도 합니다. 시트도 올라오다가 뒤에 휀다 없이 시트에서 딱 끊어지는 디자인. 그럼 브레이크 등이 어디냐? 요 밑에 있죠. 브레이크 등도 깜빡이도 요 밑에 있습니다. 다. 그래서 훅 튀는 거는 이렇게 훅바지를 대서 훅 튀지 않게 깜빡이까지. 이게 재질이 알루미늄 같은 걸로 만들었나봐요. 굉장히 단단하네요. 만졌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엄청 짱짱해요. 이게 할리에 뭐더라? 요번에 나온 거 FXDR인가? 디펜더 후바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구나. 아무튼 그 모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건드리면 덜렁덜렁 하거든요. 근데 얘는 덜렁덜렁한 그런 것도 없어요. 그리고 요런 건 조금 불안하다. 전기 케이블하고 뭐 이런 브레이크 호수 뭐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, 휠 안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이렇게 막아놨는데, 바깥에 노출되지 않아서 좋긴 한데, 이런 게 이렇게 좀 조금만 덜렁거린다든지 하면 뭔가 걸려서 뜯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럴 일은 없겠지만, 네이키드 같은 디자인이라 페어링 없고 그냥 달리는 디자인이지만, 아까 그 하이퍼모터드에 비해서 전자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, 보면 메뉴 선택하는 바도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전자장비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파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, ABS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멀티 스트라다. 이게 이제 GS 같은 듀얼 퍼포즈 바이크 같은 건데, 가격이 3,280만원. 이것도 역시나 흑바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짱짱하게 잘 붙어 있는데, 이것도 브레이크 호스가 이쪽으로 들어가나? 불안하긴 불안하다. 그 BMW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그 체결 방식을 가지고 있네요. BMW는 이쪽에 쏙 들어가서 안쪽에 디스크가 있는 타입인데, 얘는 바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네요. 이 키도 그렇고 돌멩이 같은 거 부딪히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, 정비성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핸들가드 역시도 아까 내가 이 하이퍼모터드 자빠지면 아작난다고 했던 부분이 이 멀티스트라다에서는 좀 개선이 됐네요.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면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대신 휘어지거나 하겠죠? 휘어지거나 하면 뭐 어쨌거나 답 없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쪽 부분 마감이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납니다. 약간 날카로워요 지금.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갑 같은 거 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BMW도 브렘보 브레이크이긴 하지만
이런 클러치 레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브렘보라는 마크는 없거든요. 근데 얘네들은 브렘보 제품을 아예 갖다 쓴 것 같아요. 사이드미러 같은 이런 것들은 재질이 확실히 단단해 보이는 재질을 갖다 썼네요. 빨리갈래라는 뭐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이갈래 두가지의 R차, 그러니까는 플래그십 모델에서 소위 말해서 먹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프리미엄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가격은 무려 4,700만원. 브레이크 레버도 그렇고 모두 브렘보사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, 그 혼다의 CBR 천할날 SP 뭐 이런 것처럼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. 요즘 전자장비 없는 바이크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부분, 알루미늄 가공 부분, 요 부분은 뭔가 이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조금 일반적이네요. 이게 생각보다는 마감과 재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, 그냥 봤을 때는 누가 깎아서 만들어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차체 자체의 그 무광 재질의 이런 도장과 그 다음에 모양,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요.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장난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소음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펀지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네요. 기름을 흡수하는 건지 소음을 막아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역시나 디스크가 안쪽에 있는 디자인. 그래서 뭐 각종 케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안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진다거나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. 그 다음에 두카티 스크램블러. 지난번에 한번 길거리에서 타고 가는 거 봤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렇게 클래식하면서도 그 요즘 대세잖아요. 스크램블러 계열의 뭐 카페레이서 타입이라고도 하고 그런 타입의 바이크들이 대세이다 보니까 너무도 멋있는 바이크들이 있습니다. 세 종류인 것 같아요. 스크램블러 1100 그리고 스크램블러 X. 약간 이제 그 조금 더 그 오프로드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스크램블러,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바이크, 그리고 뭐 비프 정도를 달릴 수 있게끔 스포크 휠도 장착되어 있고, 스포크도 굉장히 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카페레이서 타입의 스크램블러. 핸들이 조금 더 밑으로 쳐져 있고, 바핸드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. 요새는 오토바이가 뭐 성능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제는 좀 뭐랄까 디자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그 브랜드의 인기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왜 그 오프로드 차들 보면은 헤드라이트 깨지지 말라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유리 헤드라이트 깨지지 말라고 테이핑 하잖아요. 그 테이핑 하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 되어 있고요. 요거는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흙, 아니 돌멩이 튀었을 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개까지 다 되어 있네요. 바이크잇 수다. 내가 그렇게 여지껏 좋은 번호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. 근처도 못 갔다. 이쪽으로 쭉 오세요. 네. 네. 고맙습니다. 텀지요. 오, 텀블러 당첨. 네, 왜 그래요? 아주 너무 조명이라고.